인체 제작을 위한 쉐입앤폼에 대한 이론과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루엣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선을 3D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근육 또는 유기체를 스컬팅할 때 주의사항 및 특징들, 지브러시에서 브러시로 스컬팅을 할 때 제 머릿속에선 어떤 의도와 손을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체의 약화 및 비율을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기본 체형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3단계 법칙 중 1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 바디 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물론 인체의 리듬도 포함이 돼야겠죠. 그리고 1단계 각상을 2단계 각상으로 만들기 위한 목, 어깨, 가슴, 위팔, 아랫팔, 손, 광배근, 정거근, 승모근, 둔근, 대퇴사두근, 종아리, 발. 각 신체 부위별로 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표현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지 상세히 표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단계 각상 완료 후 전체 복습을 위한 스피어에서 바디 전신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전체 복습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상 제작을 위해서 근본이 되며 얼굴 윤곽과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개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두개골을 바탕으로 1단계 얼굴 각상을 만든 후, 눈, 코, 입, 귀에 대한 상세한 표현과 그 주변 근육에 대한 표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목구비와 그 주변 근육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만 어색하지 않게 얼굴에 잘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눈에 대한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요. 세 가지 타입의 눈의 특징도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목구비가 갖추어진 얼굴 형태에서 두개골 위에 살이 덮인 골격 느낌을 찾아주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왜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바디 전체 복습과 마찬가지로 두상도 스피어에서 시작해서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공간, 게임 환경에서 보여지게 되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실루엣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강의에서 완성된 두상으로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노화가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얼굴 겉 표면에 나타나는 특징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전신 바디를 비만 체형으로 변형하는 과정으로 ZBrush 중급 해부학 강의의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ZBrush로 인체를 만들다 보면 마치 군데군데 비어있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기분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저 역시 항상 미완성의 느낌이 들곤 했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을 최대한 많이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CG 벙커에서 뵙겠습니다.